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닝 시즌 순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닝 시즌 분위기 어떻나요? 네,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어닝 시즌 이제 초반입니다. S&P 500 기업 기준 지금까지 14%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20%가량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 영향력을 시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런던 거래소 그룹, 그러니까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들 가운데 83.1%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1년 평균치 79.1%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버라이즌, 3M, GE 에어로스페이스, 킴벌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예상보다 선전한 결과를 내놓으며 오늘장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2.96로 예상치 $2.43를 상회했고 매출액은 487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전망치 445억 9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GM은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에서 부진,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 타업체들이랑 다르게 차량 제품 가격을 나름 강하게 고수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실적은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증시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테슬라 있고요. 코카콜라, 또 통신회사인 T-모바일과 AT&T, 램리서치, 또 최근 일부 파업 이슈가 한 달간 이어졌던 보잉도 오늘 밤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장 마감 후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당 순이익 $0.597, 매출액은 254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분기 연속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했던 데다 이달 3분기 인도량이나 로보택시 공개 행사 등 투심을 살려줄 재료가 없었다는 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총 맞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기차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취했던 정책 중 가격 인하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마켓 시그널에서 또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실적 말고는 안정적인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걸까요? 네, 미국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도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이슈도 하머스와 이스라엘, 또 벌써 3년이 넘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가 지난 9월 비농업 지표가 선전하며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 9월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측 고용이 유독 크게 증가했던 만큼 이후 일자리 수가 꾸준하게 개선되어 줄 것으로 믿기에는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그만큼 경제 침체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불확실성 투성인 시장입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선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핵심 키워드라며 금 같은 안전자산은 현재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중요한 피난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일부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금을 비롯한 금속 자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올해 온수당 $2,800를 넘어서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죠. 실제 월가 다수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금가격이 온수당 $3,0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종론도 물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존 리드 수석 마켓 전략가는 금리 하락 추세는 금가격 상승을 부추길 요소가 될 것이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투자자들에 의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금의 가격 변동성을 예상하는 신중론도 있었고요. 또 변동성하면 미국 대선 판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 변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S&P 500 지수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간 3% 또 두 달 동안에는 한 4.4% 올랐다며 지난 6번의 과거 대선 당시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반영해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선 직후 시장이 전형적인 랠리를 보여왔다는 게 웰스파고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투자은행은 이번 대선의 경우 현재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일 이후 지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당시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며 대선을 치렀고 그때 S&P 500 지수는 선거 이후 그달 말까지 8%나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는 이번 대선 이후에도 3일 이내에 S&P 500 지수가 한 2에서 5%가량 밀릴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공화당의 승리 시 트럼프 후보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아 지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당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 측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당시 S&P 500 지수가 3%가량 하락했던 상황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2주도 안 남았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